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을 전하지만 9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나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에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함께 있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회개라는 단어 또 회개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팔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서도 이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무엇을 애통하라는 것인가? 죄를 애통하라는 것이죠.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그것이 이제 복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 중요해요.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며 죄에서 내가 떠나 이제 주님께로 나갑니다. 회개라는 말은 터닝 포인트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 나의 삶을 터닝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회개의 의미인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제 9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작이 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느헤미야인데 그 성벽이 중수되는 일이 6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등록을 하길 시작하죠. 나는 이제 분명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를 가지고 이제 그 확인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등록되어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7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중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7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장에서는 이제 성벽 중수가 다 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한 광장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또 돌아온 후에는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뿌리 내리며 살기가 너무나 벅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외면되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 중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학사를 통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가 지금 9장에서 이제 폭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빗나간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은 되겠지만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멀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는 게 여기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이제 가슴으로 내가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그 죄악된 모습임을 보고 그들이 한탄하기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감투는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9장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이 9장이 3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길고 긴 역사, 지금까지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회개는 그냥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며 한탄해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비롯하여서 회개를 하라. 안 그러면 이 회개는 그냥 슬퍼하는 데서 끝납니다. 회개는 반드시 나의 삶의 회복과 나의 삶의 고침과 나의 삶의 그 자유로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나의 삶의 회복과 터닝포인트가 없는 회개는 세상적인 근심이고 세상적인 회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회개를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 말씀을 좀 쭉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6절부터 38절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러한 사건부터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본보기 삼으라고, 우리에게 거울 삼아 교훈 삼으라고 허락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본보기 삼으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자, 한번 역사를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에 조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냐면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미 큰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인데요,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애굽의 그 종살인하는 데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춤추고 온 국민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격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이 광야라는 곳은 삭막한 곳이죠. 이 광야를 살다 보니까 불평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그들 중에 새로운 리더, 모세가 아닌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굉장히 감격합니다.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못 갑니다. 살다 보면은 광야 같은 이 삶을 살면서 또 이 삶에서 부닥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였고 우리들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죄로 돌아가겠다. 이 죄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희생으로 이 고침을 받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감격이 사라지면은 다시 알코올로, 마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다시 그 스릴을 원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힘쓰고 나를 고치기 위해 내 아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이게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ut God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이 보이지만 but God,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나. 여러분,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는 시내산 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내산 밑에 있었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에게 이 확증시켜주는 절정의 이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쓰신, 손으로 직접 쓰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 이 계명이,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의 그 순간,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 이 우상이, 이 힘센 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완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도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때 금송아지 앞에서 절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몬 앞에, 명예 앞에, 쾌락 앞에,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에 타오를 때 우리는 도리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물로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역사 쭉 보여지고 있죠. 은혜의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은혜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은혜의 기적.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은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습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건너서 사사기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란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요, 참 사람들은 간사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고 여유가 생기고 좀 이제 살만하고 즐길만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살만하니까 이제는 주님 없이도 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진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들로 하여금 노예가 되고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참 아쉽죠.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실족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실족하고 또 힘들면 하나님 도와,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사사기서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진짜 사사기서를 보면 어쩔 때는 막 화가 나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그 타락한 모습들이, 여러분 종교가 왕성한 것에 타락도 왕성합니다. 이 종교가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지 종교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왕성할 때는 항상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항상 그랬어요. 불교권이나 기독교권이나 뭐 이슬람권이나 그 종교가 왕성한 데는 항상 타락이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그랬어요. 항상 타락해요. 패턴이 계속됩니다. 전진하는 게 없어요. 빙글빙글 계속 따라요.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이 낭비되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패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볼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생명을 주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우리가 그 복습을 했지만 이렇게 이 죄를 짓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좋아졌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길을 언제 하루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이 있잖아요. 약으로 고치는 병이 있고 주사를 맞아서 고쳐지는 병이 있고 아니면 이식수술을 해서 고쳐지는 병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극단적인 해결책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그 타국의 손에게 완전히 맡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은 BC 722년도에 아수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이스라엘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이 손에 넘기시고도 연결되는 다음 문장을 보라는 것이죠.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있는 이유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거기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러한 극단적인 하나님의 이식수술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결국 이루어져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이 중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역사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은혜의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가? 와, 어떻게 여러분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다 프로그램이 됐지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이제 PC 컴퓨터가 나왔고 그때는 우리가 직접 다 프로그램해서 컴퓨터를 썼거든요. 근데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해도 어쩔 때는 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상. 그러면 하다가 그냥 집어 던지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하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계속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아주 이상한 결과가 돼버리면 그 프로그램을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성질이 나빠서 좀 그래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집어 던지는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백성들을 집어 던지셔도 충분히 던지실 수 있는, 여기서도 제가 존댓말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집어 던져도 확실하게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안 그러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버리지 못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구장이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베옷을 입고 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이 6절부터 3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을 갖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회복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드시죠. 이 돌아온 탕자의 귀환에 대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서 화가들 가운데서도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테마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알려진 것은 렘브란트의 프로디걸 선일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렘브란트가 그분이 굉장히 그 신앙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그 화랑꾼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자신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영감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배경이 어둡습니다. 근데 빛이 빛나는 곳은 가장 빛이 많이 빛나는 곳은 아버지가 아들을 포옹하는 저 장면이죠. 아들은 오래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아버지가 싫다고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입니다. 그럼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재산이 다 이제 방황 가운데 쓰여진 다음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그는 나중에 돼지들을 돌보며 돼지들에게 주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이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가장 추한 자리에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면목이 없어갖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모습, 명분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민망한 눈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살벌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아버지만큼은 이 아들을 포옹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클로즈업해서 봅니다.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모습을 그래서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마 아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눈을 닦았는지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의 초점이 이제 없어진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는 남자의 손이 보이고 왼쪽에는 여자의 손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같이 아들을 포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무작정 받아주고 용서하고 화해를 원하는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은 이 녀석, 참 이제 돌아와서 새 사람 돼야지 권면하고 다시 그를 새롭게 세우려는 아버지의 손이 한꺼번에 그 아들을 향해 손이 지금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는 삭발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발을 보면은 발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발이 왼쪽 발에 샌들이 벗겨져서 완전히 부르튼 완전히 망가진 발이 보이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샌들은 완전히 이제 벗겨질 만한 그러한 그 완전히 낡은 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죄인이 되어서 삭발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 근데 아버지가 그날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포옹하고 맞이해주는 저 프라리골손, 탕자의 귀환의 그림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그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날 이루어진 일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을 가지고 아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예 집을 가지시고 아들에게 달려간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또한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이 보입니다. 강권적인 사랑. 아들은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인 중에,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그냥 사용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에게 와서 옷을 입혀라. 성경을 보면 옷을 입혀라. 옷을 건너주는 게 아니라 입혀버리, 강권적으로 입혀주십니다. 새로운 신을 신겨주십니다. 당신의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십니다.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아들에게 건네주면 어떻게 아들이 그걸 낄 수 있어요? 아들에게 건네주면 무슨 명분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냥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자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명분으로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명분으로 내 아들이 아니라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이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이 기적의 은혜의 기적,
은혜의 기적을 베풀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에요. 회개가 그냥 슬퍼하고 뉘우치며 통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부터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 아버지께로 나가 아들로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아들로서 다시 자유를 누리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은혜,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그 은혜의 기적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셨나요?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근심은 그냥 슬퍼하는 것이고 그냥 한탄하는 것이고 한탄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며 주저앉는 게 세상의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죄를 뉘우치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회복에 이르게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하기 위해 꼭 기약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키 모멘트입니다. 키 모멘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들이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허물이 많구나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깨달음 때문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9장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모습,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아버지와 하늘에 용서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면 당자의 귀한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방향을 옮기면서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러고 계세요. 이미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내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나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에요.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한번 나아가 볼까, 세상의 종교는 한번 신을 찾아볼까 하면서 나가서 어둠을 헤매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지 모르지만, 아, 하나님은 다릅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자. 여러분, 렘브란트가 저 탕자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모델을 찾으려고 길바닥에 나가서 찾다가 어느 한 그 노숙자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오면은 탕자의 모델을 내가 잘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 내 스튜디오로 오라가면서 그날이 되어서 왔는데 깜짝,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온 것이.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왔냐고 하니까, 아니,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어찌 이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어디서 목욕을 했는지, 목욕을 하고 어디서 옷을 구했는지,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왔다는 거예요.
나 그런 모습으로 너를 지금 맞이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 스토리에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옷을 입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그게 적합한 옷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적합한 모습일까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목욕하고 뭐 옷을 입고 가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아니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탕자이지만 냄새난 돼지 똥 냄새나는 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나를 맞이하실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 모습이 너무나 누추하고 추해갖고 지체하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도요, 야, 안에 뚜껑 열고 보면은 안에 진짜 더러워요. 이 모습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 인도 못합니다. 말씀 못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이 회개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있잖아요, 세상에 근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터닝포인트입니다. 터닝포인트, 내가 턴하는 것이에요. 근데 턴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회개도 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뭐 조금 나갔을지 모르지만 제자리에서 도는 모습으로,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전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감격과 은혜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퍼펙트,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방향은 가야 돼요. 방향은 그쪽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방향은 확신해야 돼요. 방향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꾸 돌아가잖아요. 빙글빙글 사이클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성령이 킵니다. 성령이.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9장 20절을 보면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당신의 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영이 나의 갈 길을 가르치,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 하반절,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경계하신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양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계하심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죄악 가운데 우리 죄의 몸을 갖고 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죄악의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악의 지배에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계속 되풀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뻔뻔해도 이게 한도가 있지, 이렇게 계속 뻔뻔하게 빙글빙글 돌았던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유전자 안에 있어요. 아담의 자손들에겐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에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런 한없이 먹으면서 자랐지만, 하루는 자기가 동네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집에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그 배가 너무나 탐스러워서 가서 배를 그냥 이따만큼 그냥 따가지고 훔쳐가지고 갔대요. 근데 먹지 않았대요. 집에는 더 좋은 배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걸 따가지고 그냥 돼지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때 어렸을 때 그때 모습을 회고하면서 어거스틴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죄가 내 안에 이미 있구나. 어렸을 때 나에게는 배를 먹을 필요가 없었고 더 좋은 배가 집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왜 내가 그 배를, 남의 배를 따려고 했던 것인가. 그 남의 배를 훔치는 것 자체를 즐겼다는 것이에요.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맞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정욕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에서 100% 해방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면은 그때에 비로소 해방되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부족함은 아직도 있고, 그렇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타락한 모습이 있고 때때로는 실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대로 나오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양심을 찔러주실 때도 있고 격려하실 때도 있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사람들이 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사이클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클을 브레이크하면서 나와가지고 한 번뿐이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게 회개의 중요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예배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회개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 모습 이대로 왔다면 아직 내 마음에 확 풀리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주목하다 보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왜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치유는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 몸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분명히 회개에 대한 말씀이지만 회개와 함께 예배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우리가 5절까지 보았잖아요.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절실한 회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을 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 죄인이 어떻게 입을 열어 노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근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에 간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천국에 올라가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송축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날 그곳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 자들의 결론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면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아야 될 나의 죄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이 모습만큼은 오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러한 모습에 사이클 가운데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계속 사이클처럼 돌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나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가지는 적어도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고침받고 가셔야 됩니까? 내 마음의 정욕입니까? 내 마음의 미움입니까? 무너진 관계입니까? 이 생의 자랑입니까? 무엇만큼은 고침을 받아야 될까? 내 입에 나쁜 버릇입니까? 입술 무엇인가 고침을 받아야 나의 욕설로 말미암아 나의 정력으로 말 나의 술과 나의 어떤 도박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있고 나의 영성이 깨지고 있는데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계속 빙글빙글 도실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셨으면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두 손을 가볍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세요.
고침받고 가셔야 됩니다. 병원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망가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돼지똥 냄새 나는 탕자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 발은 부르텄고 옷은 찢어졌고 죄인처럼 삭발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어머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포옹해 주시고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만한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명분으로 아들이 아니라 내 혈통으로 아들 된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 은혜의 기적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침받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서 고침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고 나의 정말 고약한 습관들, 나의 삐뚤어진 입의 말, 삐뚤어진 생각, 깨진 관계,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 불륜의 관계에서 정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제 아버지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침받고 내가 나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 내 가정이 고침받고 내 주위가 고침받고 사회와 나라가 회복되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